난 에벤 포레스트고 너희 선배이자 학년 책임 주교야. 만나서 매우 반갑다. 우리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라도 한번 해볼까? 우리 나버드 학생 공부가 제일 쉬웠다. 뛰어난 머리 두뇌에 0.1% 기득권. 도전해볼 게 없어서 하버드 한번 와봤다. 겸손할 필요 있는가? 평온한 우리들인데. 아 그래 너 참 잘났다. Welcome to Harvard. 왔어. 요. 압둘라 카나마나. 우리 아빠는 왕이시니 전화하고 불러. 난 왕자다. 난 왕자다. 아빠다. 미국 보내줘 유학 중에 왕이 된다. 그리고 왕 되면 위태평 생긴다. 아 그래 너도 잘났다. Welcome to Harvard. 비비안 나에게는 전교 1등 누워서 떡 먹히지 뎁스는 998피는 9개 봉사활동 수행평가 생기도 완벽하며 논술에는 달 1이고 수능까지 111. 아 그래 정말 잘 꿀꿀에 입어 물과 변동 잡으려면 내가 권력 잡는 게 유일한의 답일 뿐. 막강한 우먼 파워 보여주기 위하여 로스쿨에 진학했다. 내 미래 기대해줘. 어머 너 머리 스타일 너무 귀엽다. 나한테 완전 잘 어울려. 아 근데 너무 떨리지 않니? 하버드 첫날이잖아. 우리 셀카 찍자. 아 미안 나 핑크색이 알러지가 있어서. 저런 가영아 잘가. 근데 여기 켈러한 교수님 강의 어디서 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 그 강실 이투 강의실이야. 저쪽에. 고마워요. 아 저기 근데 동물은 강의실 출입이 좀 불가능한데. 어머 부르자면 동물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그렇지 부르자. 뭐? 방해가 되면 집에 놓고 가자. 고마워요. 우리 나버드 입학생 난 공부가 제일 작아. 나에게는 전혀 1등 누워서 떡 먹이지 공부가 제일 쉬웠다. 공부가 제일 쉬워. 워마 아~ 잠깐만요. 아~ 실례 좀 하세요. 아~ 나 여기 다니잖아. 몰랐니? 뭐? 네가 하버드에 입학했다고? 에이 그게 뭐 별거라고. 저기 이거 그쪽 거 맞지? 엘 우슬. 뭐예요? 내 페이스북 프로필? 아 아닌가 보다. 칙칙하고 빡빡하네. 뭐라고? 아니 네 시간표. 하여간 완전 반갑다. 그럼 수업 끝나고 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쟤는 누구니? 내 전 여친. 무자비하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공격부터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한 가지 사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내용은 법정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말이지. 자, 들어본 적 있겠지. 변호사는 상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상어. 당연하다. 여긴 물고 뜯는 전쟁터. 살아남는 건 아주 극소수일 뿐. 나머지는 루저들이지. 즐겨라 황홀한 피냄새 짜릿한 기분. 목표를 정해 물고 뜯고 숨통을 끊을 때 황홀한 피냄새 한껏 취해봐.
그 즐거움을 모른다면 넌 그저 애송일 뿐. 압둘라 카르마나군, 만일 누군가 자네에게 이런 사건을 의뢰한다면 자네는 맞겠나? 선량한 할머니 한 분께서 평생 어렵도록 모은 전 재산을 몽땅 사기당하고 마셨대. 그런데 징그 사기꾼이 자네를 찾아와 변호를 요청한다면 자네는 그를 변호해주겠는가? 아니, 맞지 않아요. 틀렸어! 이건 넝쿨째 불러들어온 기회! 지금 할머니는 빈털털이다가 파산을 하셨지. 경험도 없는 국산 변호사와 싸워 절대로 진리 없다! 승률 100%!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고? 나는 수십억 대 규모의 로펌을 운영한다. 그리고 매년 4명의 인턴을 뽑지. 이 뽑으서 선택된 4명의 학생들은 바로 앞날이 확실히 보장된 미래 실력가들. 다들 알겠나? 뭘 즐기라고? 하라시네. 그렇지. 던져진 주사위 오직 4명만 선택받는 영광을 누린다. 아모라키 냄새 다들 준비됐다. 저요, 저요. 아 그래, 자네 이름이? 엘요, 엘루. 아 그래, 엘우지야? 그럼 교과서 375페이지에 나와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해안 관련 케이스를 한번 요약해주겠나? 어, 그거 말고요. 아까 그 할머니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난 지금 자네 숙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학교 첫날부터 숙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주시는 선생님이 찌질이지. 대박 찌질이. 그치? 아닌가? 배짱 한번 주둑하시고. 엘우지야? 자네는 이름이 뭔가? 비비안 켄싱턴입니다. 그래, 켄싱턴이야? 자네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치자. 한 여학생에게 질문을 했는데 수업 준비가 전혀 되지 않네. 그렇다면 자네는 그녀를 한번 봐줄 텐가? 아니요, 내보냅니다. 들었나 동료가 방금 자네를 죽였다. 울어뜯긴 살점 위에 저 우페인 이빨. 그게 내 방식.